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포항국가대학교 아밀랩의 석사과정 학생 남현우고,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페더릭 러닝입니다. 구체적으로 페드 에버지와 스카폴드 그리고 페드 다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페더릭 러닝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제가 포커스할 바틀넥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바틀넥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렌드 중에 하나로 제가 이번 시간에 패드 에너지와 스카폴드를 패드 다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뭘 할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더릭 러닝입니다. 페더릭 러닝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클라이언트가 다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 공통된 글로벌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그림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들의 데이터셋만을 이용해서 학습시키 업데이트한 후에 서버는 그 업데이트한 모델을 어그리게이션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더릭 러닝이 나오게 된 이유에는 배경에는 보통 이제 저희 스마트폰에 쌓이는 예를 들어서 저희 스마트폰에 쌓이는 데이터 같은 경우가 프라이버시가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페더릭 러닝에서 주로 이제 리서치 에어리가 결국에 바트넥이 되는 게총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 먼저 통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각각 쌓이기 때문에 IID 가정, 흔히 사용하는 IID 가정을 사용할 수 없고, 네이블에 다 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페더릭 러닝 자체가 보안을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한 바틀넥이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커뮤니케이션 리소스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컴퓨팅 파워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것을 페더릭 러닝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리서치 에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에어리어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이피션시, 커뮤니케이션 바틀넥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커뮤니케이션 이피션시가 중요한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리미테이션입니다. 저희 디바이스들은 항상 와이파이 같은 공짜 무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더 비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비싼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요금제 같은 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G나 5G, LTE 같은 것들이 될수 있는데, 이러한 비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빈번한 다운로드와 업로드는 당연히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사실 무한적인 게 아니고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파일을 나눠 먹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크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들은 페더릭 러닝에 할때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스트럭처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린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인프라 스트럭처의 격차로 인해서 약 90배 정도 느린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더릭 러닝 같은 좀 진보된 기술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페더릭 러닝을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격차는 더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누리는데 바틀넥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 컨섬션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파워 컨섬션은 매우 큽니다. 이 표에서 아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파워 컨섬션은 약50% 정도가 되는데, 파워 컨섬션이 크다는 소리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소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게 되면은 배터리 사이클이 빨리 돌게 되니까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환경오염과도 직결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것에도 이제 환경오염을 당연히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고 배터리 또 처리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경오염에 많은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바틀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페더리 러닝에서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 트렌드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고리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 컴프레션입니다. 알고리즘인 메소돌로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제가 보았을 때 알고리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모델이 수렴하는 속도와 그 안정성을 높게 하면은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횟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피셔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컴프레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퀀타이제이션과 스파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그 모델 업데이트하고 업로드할 때 그 모델 자체를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법들을 적용한 후에 페더리 러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페더리 러닝에서 아직은 없는데 흔히 이제 센트럴한 상황에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잘 모델을 컴프레션해서 디바이스에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페더리 러닝에는 아직 없지만 나중에 센트럴한 상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워크로 제가 첫 번째로는 Fed Average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Fed Average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 Fed Average를 기반으로 베리언트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진 페이퍼로 Fed Average를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Fed Average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가장 오리진한 페이퍼이면서 커뮤니케이션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그림이 사실 Fed Average를 담고 있는데요. 모델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번의 SGD를 반복하게 됩니다. 기존의 SGD를 한 번 이터레이션 반복해서 서버에 업로드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istributed Learning과 똑같은데 Fed Average는 이것을 한 번, SGD를 한 번 반복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이걸 Local Effort라고 하는데 Local Effort만큼 반복한 후에 모델을 서버에 업로드하게 되고 서버는 이 모델을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내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메서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라운드가 있는데 라운드는 이 서버가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몇 번 반복하는가 이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개수는 몇 개 있고 각각 클라이언트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몇 개의 미니 배치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SGD를 클라이언트에서 몇 에포치를 돌릴 것인가 등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존의 SGD와 비교해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수를 10배에서 100배 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매우 많을 텐데 이 클라이언트들을 또 랜덤 샘플하게 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서브셋만을 사용해서 이 클라이언트들은 이 서버에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각자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SGD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버에 업로드하게 되면은 서버는 데이터셋의 비중에 맞게 에버러징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다 평균할 수도 있는데 이 저자들은 데이터셋 개수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포션에 따라서 에버러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이분들이 테스트한 데이터셋은 크지는 않고 엔리스트와 사이파인데 엔리스트에서도 잘 동작하고 수렴 속도가 괜찮고 준수하고 논 IID 상황에서도 수렴 속도가 괜찮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파란색 밑에서 사이파10에서 파란색 선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SGD 한 이터레이션 반복해서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빠른 수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운드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수렴 속도, convergence analysis를 직접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이고, 나중에 후속 논문들이 이 Fed FG가 진짜 수렴하는가에 대해서 증명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스카폴드와 Fed Dyne인데, 먼저 스카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폴드는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해결한 논문으로 볼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드리프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쌓이는 데이터셋이 클라이언트의 바이어스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IID 하지 않고 헤테로 지니어스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데이터가 헤테로 지니어스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각각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자신의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트루 옵티말은 이쪽에 있는데 클라이언트마다 각각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커렉션 해가지고 좀더 트루 옵티말에 갈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방법은 클라이언트 베리어블을 따로 두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베리어블 하나와 서버 컨트롤 베리어블 하나, 총두 개를 둬가지고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이렇게 커렉션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이제 서버 입장에서 바라본 글로벌 인피니클 로스가 있을 텐데 이거를 로컬에서도 조금 바라볼 수 있게 로스를 좀 다시 재정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 클라이언트에서 좀더 로스를 잘 정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는 데이터가 어떤 그러니까 IID든 non IID든 상관없이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도 로버스트하고 좀더 적은 라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IID 세팅에서도 컨버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에서 마이너스 CI와 플러스 C가 없을 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마이너스 CI가 무엇이고 플러스 C가 무엇이길래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이 식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과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설명을 위해서 첫 번째 옵션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노란색 박스가 클라이언트 컨트롤 배리어트라고 하고 두 번째 노란색 박스가 서버 컨트롤 배리어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컨트롤 배리어트는 단순하게 자신의 데이터셋으로 구한 그레디언트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I에서 본그 방향이라고, 자코비안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서버 컨트롤 배리어트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배리어트를 종합해서 다른 클라이언트, 종합해서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종합한 그레디언트는 어딘가를 말해주고 있는 배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I 플러스 C는 무엇이냐면 클라이언트 I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트루 옵티멀로 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레디언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I, 이 그레디언트, 로스를 구한 자코비안 빼기 마이너스 CI 플러스 C는 자기가 가야 될 방향과 이 마이너스 CI 플러스 C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패스를 제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하는 그레디언트 방향이 다른 클라이언트의 방향도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그레디언트는 잠깐만, 여기서 CI 플러스가 GI로 세팅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C 마이너스 CI하고 GI, YI하고 같은 애는 아니야? GI에 일단 인풋이 X가 들어갈 때가 있고 Y가 들어갈 때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 CI는 마지막에 한번 이 X, 이 글로벌 모델, 맨 처음에 다운로드 받은 글로벌 모델을 이용해서 자신의 데이터셋 방향을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G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얻는 그레디언트입니다. GI는 그냥 맨 처음에 다운로드 받은 모델에서 자신의 바이어스가 어디 있는지를 측정하는 축도가 되는 것이고, 이 C는 모든 바이어스를 종합한 평균이니까 서버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최적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어떤 인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I와 마이너스 CI 플러스 C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버,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의 방향, 바이어스들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마이너스 CI 플러스 C가 자신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니 배치에서는 이제 자신의 방향을 더해줌으로써 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면은 이 로컬 그레디언트가 GI가 되고 이 빨간 색깔이 나머지 애들을 고려한 마이너스 CI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드리프트가 좀 줄어들고 좀 더 서버 옵티말, 글로벌 옵티말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실험한 것인데요. 이 GI가 G가 클수록 non-IID다, 헤테로지니어스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점선은 그냥 저희가 모든 데이터셋이 중앙에 있을 때를 한 SGD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헤테로지니어티가 높아지게 될수록 Fed Average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잘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SGD보다 잘하지만 non-IID 상황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 표에서 말하고 있고, 반면에 스카폴드 같은 경우에는 SGD 이 헤테로지니어스와 상관없이 항상 로스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폴드가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에서 굉장히 잘 작동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MNIST가 특정 타겟 어큐러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의 라운드가 필요한지 이분들이 측정한 것인데, 스카폴드가 항상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항상 더 적은 라운드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밀러리티가 한 개도 없을 때, 그러니까 완전 non-IID 이 상황에서 그냥 SGD보다 4.1배 빠르고, 그리고 Fed Average보다도 더 빠르고, 10% 시밀러리티가 있을 때는 33배 더 빠르고, IID 상황에서는 더 빠르게 됩니다. IID에서는 Fed Average도 똑같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타겟 어큐러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개의 라운드가 필요한지, 몇 번의 라운드가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는 테이블인데, 이때 클라이언트 샘플링하는 포션, 그러니까 100개가 있을 때 페더레이 한 번의 라운드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포션을 달리함으로써 달리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포션이 적든 많든 자신의 스카폴드 알고리즘이 페드 알고리즘보다 더 적은 라운드가 필요하다라고 이 테이블에서 말하고 있고, 이 테이블,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똑같은 라운드를 돌렸을 때 어큐러시가 뭐가 가장 높냐를 말해주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뭐 시밀러리티가 낮든 조금 높든 항상 스카폴드가 높은 어큐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스카폴드가 라운드 수로 측정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은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그 사이즈가 두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델을 다운로드와 업로드하는 것은 맞는데,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이 자코비안도 같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코비안이 당연히 이 모델과 같은 사이즈일 거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는 한 번이지만 이 라운드 한 번 속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코스트 양은 두 배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이 표를 해석하면은 이 두 번째부터 11번의 라운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한 모델 사이즈는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트로 생각하면은 22가 됩니다. 그럼 Fed Average보다 더 안 좋은 숫자가 나오고요. 다음 더 안 좋은 코스트가 나오고 100% similarity, IID인 상황에서도 네 번의 라운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왔다 갔다 한 모델 사이즈 크기는 8번입니다. 그래서 Fed Average가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좀 성능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라운드로 했지만, 그리고 사실 보여주고자 하는 게, 저는 이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이피션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헤테로지니어스 방법에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라운드로 표현해서 더 줄어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좀 잘못 표현한 건 아닌가?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좀 잘못 표현한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ed Average로는 도달할 수 없는 Accuracy를 Scaffold는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맞는 것 같은데 Round수로 표현함으로써 이것을 감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Fed Dine입니다. Fed Dine은 사실 Scaffold과 똑같은 알고리즘,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컬 미니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보는 미니마와 글로벌, 그러니까 서버는 모든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글로벌 로스에서 보는 미니마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이 정과 스카폴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드리프트 때문인데 데이터가 헤테로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로컬에서 가는 방향과 글로벌에서 보는 방향은 인컨시스턴트합니다. 이거를 이분들은 펀더멘탈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페더다인에서 제안한 방법은 로스를 조금 다르게 두어가지고 다이나믹 레귤러라이저를 통해서 로컬과 글로벌을 얼라인에 맞추게 됩니다. 결과는 Fed Average와 Scaffold와 또 다른 알고리즘 Fed Proxy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트랜스미트 할 수 있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트랜스미트하여 더 좋은 어퓨러시를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Fed Average와 다른 게 이 빨간색 박스 하나밖에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이 LK 세타만 있으면은 여기서 자코비안을 구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Fed Average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텀과 플러스 텀이 붙음으로써 레귤러라이저가 걸리게 되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모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로스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로스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 로컬 옵티마를 찾게 되면은 이게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값이 뭐냐? 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로컬 모델이 이전 모델과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코비안이 0이 되게 됩니다. 즉 로컬과 글로벌이 얼라인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똑같이 스카폴드와 같은 알고리즘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이 스카폴드는 자신의 알고리즘에서 이 두 번째 텀을 이 밑에 텀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두 알고리즘을 같이 동시에 놓고 보면은 무슨 소린지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이 찾는 모델은 이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모델입니다. 이 LK 세타는 결국 GI랑 매칭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에서 자코비안을 구해가지고 SGD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LK는 이 GI랑 매칭이 되게 되고 이 스카폴드는 여기서 이것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텀, 이 마이너스 CY와 매칭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텀은 이 C랑 매칭되게 되는데,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스카폴드와 결국 다른 게 뭐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될 수 있는데, 스카폴드와 다른 점은 그냥 글로벌 모델로부터 다른 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폴드와는 달리 이 클라이언트 컨트롤 베리어티, 서버 클라이언트 베리어티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그 헤테로지니어티를 해결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는 저 로컬하게 다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컬하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다운로드 받은 글로벌 모델로부터 다른 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출하고 있고 스카폴드는 그것을 따로 인포메이션을 따로 두기 위해서 베리어블을 두 개를 둬가지고 그거 추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방향. 그래서 변수를 줄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또 이 변수를 교환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냥 모델로부터 그냥 그걸 추출하기 때문에 더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로부터 추출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세타 T-1이 네. 서버에 있던 거 받아온 거 아니에요? 전파인 거? 네, 맞아요. 그거 하고 글로벌 베리에이트 구하는 거 하고 달라지나요? 이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커뮤니케이터에서 C를 받아오잖아요. 저기 스캐폴드에서도. 근데 패드다이내믹에서 네. 네. 패드다인에서도 저 세타 T-1을 몇 타임마다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세타 T-1 이거 말씀하시죠? 네. 한 번 받아오고요. 포문에서 매일 라운드마다 받는데 샘플 디바이스 and transport seta T-1 to each 70 DPS. 이거 말씀하시나요? 네. 세타 T-1 이제... 우리 서버에 있었던 거를 네. 각 디바이스에다 보내주는데 매 라운드마다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스카폴드는 이 C뿐만이 아니라 X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모델도 보내고 클라이언트 베리어블도 보내고 컨트롤 베리어블도 보내야 합니다. 이 C와 모델 둘 다 보내야 되고 이 패드다이는 모델만 이 세타가 모델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각각 자신의 디노트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그런 건데 왼쪽은 모델밖에 주고받지 않고 오른쪽은 모델과 더불어서 베리어블, 컨트롤 베리어블도 같이 주고받게 됩니다. 즉, 패드다이는 스카폴드의 상위 버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로스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스카폴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녹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리에이트 베리어블이 따로 있고 모델이 따로 있는 거고 스카폴드는 패드다이는 네. 모델만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스카폴드 표를 해석할 때 제가 그 한 라운드에 사실은 두 번 왔다 갔다 왔다 라고 말한 게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모델의 자코비언 그 컨트롤 베리어블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라운드로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스카폴드와 패드다인 같은 경우에는 패드 알고리즘이 메소돌로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알고리즘이 한 방법으로 접근하려면은 이제 컨버전스 어널리시스가 보통 다 들어가게 됩니다. 컨버전스 어널리시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뭐 어썸션 아래에서 이 수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뭐 보통은 strongly convex, convex 그리고 non convex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보통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명하는 것을 한 스텝한테 보여주면은 너무 길고 저도 설명할 자신이 딱히 없어가지고 생략하고 그냥 직관적인 것만 설명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패드다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들은 라운드 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델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스카폴드가 모델이 한 라운드에 두 배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더레이트는 클라이언트 수가 적당히 있을 때 100개였던 것 같은데 그럼 매시브는 클라이언트가 1000개 있을 때 그리고 IID와 non-IID 상황일 때 모두 자신들의 패드다인이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를 보내고 주고받음으로써 더 좋은 어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스카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디리클렛 말고 그냥 시밀러리티로 말했었는데 이 디리클렛이라는 게 예를 들어 0.1이면 굉장히 하이스큐한 데이터셋을 말하고 0.3, 0.5면은 좀 더 완전 non IID는 아니고 적당히 non IID인 드리클렛 non IID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다인이 더 이제 적은 파라미터가 필요한 건 맞는데 아까 말한 그 스카폴드 데이터가 두 번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패드 AVG보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네요.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에서는 패드 AVG가 스카폴드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더 좋은 어글시를 달성한다고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방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당연히 좋다라고 이제 사실 리졸트가 이 하나로 이분들이 계속 말을 풀어내가지고 보여드릴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헤드다인이 되죠. 헤드다인은 이제 ICLR의 오랄 페이퍼로 선정됐고 컨버전스 어널리시스도 굉장히 탄탄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그 알고리즘의 메소더로지에서 이번에 설명드렸고 원래 그레디언트 컴프레션을 이번 세미나 때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타이트해서 생략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모델 컴프레션을 할 수 없는가? 모델 컴프레션을 하려면은 센트럴 상황에서 모델 컴프레션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미나의 토픽은 센트럴 상황에서 모델 컴프레션, 예를 들어서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디컴포지션 같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 페더레이트 러닝에 맞게 혹은 페더레이트 러닝에 적합하게는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해서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